자, 오늘은 제로그램의 L-Chal10 프로 투피 텐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리뷰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경험을 그대로 담고 있는 롱텀 리뷰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스톱워치를 켜고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큐! 다시. 아, 카메라 세팅한다고 파우치에서 꺼내는 거 한 4초, 5초 생각해가지고 5초 이따 갈게요. 시작! 자, 3분 5초 정도 걸렸습니다. 전체 팩다운을 하지 않고 전실의 공간만 확보한 상태로 팩다운만 두 개를 했는데 무려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각을 잡지 않고 그냥 단 3분 만에 팍팍팍 쳐버린 텐트 형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색깔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시스루입니다. 안에가 살짝 비춰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연출하는데 저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요. 처음 보는 앤데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걸 보면 밥 달라고 양양거리는 거 보세요. 먹을 거 없다고? 술 먹으려고? 술 달라고? 아이고, 이거 안 했네. 요 중요한 건데 일찍 보냈다. 텐트를 빨리 칠 수밖에 없던 요인들이 이 텐트 내부의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치폴을 제거를 한다면, 어휴 깜짝이야, 폴대가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덩입니다. 스위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폴대 두 개를 X자로 교차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꼭지가 하나 있죠? 이게 플라이가 결착되는 부분입니다. 폴대를 하나만 작업을 해도 두 개를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텐트를 굉장히 빨리 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텐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빡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브랜드를 욕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텐트를 염색을 했어요.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게. 그렇지만 이게 어떤 브랜드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나온 대부분의 텐트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아일렛 형태의 텐트는 폴대를 끼고 나서 반대쪽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빠지기 일쑤입니다. 많이 빡칩니다. 그런데 제로그램의 L-Chal10 프로 2는 다시 뚝,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붙어있어요. 빼려면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서 꺾으면 됩니다. 제이코프 시스템은 이렇게 똑깍 시범 보여준다고 텐트를 접어버렸네. 다시 한번 칠게요. 끝! 외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가이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굳이 팩다운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총 여기도 둘, 셋, 넷. 여기 보면은 이너 텐트가 플라이와 붙어서 생길 수 있는 결로를 방지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가이라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벤틸레이션도 되고 그리고 결로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벤틸레이션 해서 여기 올리면 뻥 뚫리고 반대쪽도 쑥. 여기서 잠깐 이 텐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놓칠 뻔했습니다. 빠르죠. 빠르죠. 너 누군데 남의 텐트 비벼? 어? 남의 텐트에서 뭐 하는데? 추 없는데 얘가 이게 난리 치네. 얘가 난리 피네. 어? 비벼하는데 왜? 어? 뭐 이 새끼들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쏙 빼서 걸기만 하면 돼요. 간편하죠. 이게 손이 좀 두껍고 손이 소재지가 좀 지름이 두꺼운 장갑 낀 손도 가능합니다. 장갑을 꼈다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돌돌돌돌돌 말아서 쏙. 편하죠. 편해봤자 얼마나 편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저희 보통 텐트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 뭐냐면 돌돌돌돌돌 말아서 이게 술 좀 먹고 사람들하고 놀다가 보면은 어둡고 랜턴 없을 때 이거 집어넣기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술이 안 찬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앞에 있는 도어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후크 하나 갖다가 풀입니다. 야, 너 씨 뭐야. 여기 보시면 이너 텐트를 고정하는 고리가 하나가 더 있죠. 요거를 박으면 문이 굉장히 쉽게 열립니다.
지퍼를 여는 공간에 텐션이 없으면 지퍼가 잘 안 열리거든요. 두 손 갖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박아놓으면 지퍼가 쉽게 열리죠. 오이씨, 이거 뭔지 알아요? 몽골에서 가져온 저의 모래입니다. 텐트를 안 털고 그냥 급하게 접다 보니까 이렇게 몽골에 모래가. 엘찰텐 프로 2P 텐트 가지고 몽골에서 어떤 캠핑을 했을까요? 영상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얼마나 빠른지 잘 골랐습니다. 사막을 등지고 이렇게 저희의 박쥐가 계곡 옆으로 저희 러브하우스 3동이 완성됐습니다. 사이좋게 엘찰텐 프로 텐트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 후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고리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 문도 그러고 도어를 정리해야 할 때는 고리가 아니라 후크로 되어 있어요. 이 긴 끈에다가 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매트를 깔진 않았지만 2P 텐트인데 이렇게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섰을 때 모자를 벗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다리로 올려도 쫙 필 수 있을 만큼 천장이 좀 높고요. 천장 높이는 101cm. 텐트에서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 여기 하나, 위에 천장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문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물건들은 냄새나는 것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요. 말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요 똑같은 주머니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고 또 반대쪽 문에도 있습니다. 네 개의 파우치 공간이 있고요. 여기 랜턴 거리, 여기 베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베스 공간이 너무 높으면은 왔다 갔다 하게 다리가 걸려서 불편하고 이게 너무 낮으면은 바깥에 있는 먼지하고 이물질이 들어오기가 쉽죠. 지퍼의 부드러움 정도 확인해 볼게요. 쑥. 자,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급한 일 생겼을 때 한 손으로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안 열릴 때 두 손 갖다야 되잖아.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모노필라 형태의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극동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텐트는 1.6kg의 경량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3계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엘찰텐 프로 2P 텐트의 가로 사이즈는 120입니다. 다리를 뻗고 앉을 수 있고 두 명이 잘 수가 있죠.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제 키와 같이 2m 10cm. 보통의 매트가 180에서 190cm 사이인데 그래도 위에 20cm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우천시나 아니면 결로가 생기는 환경에서 머리가 텐트에 닿았을 때 머리에 붙어서 머리가 젖거나 혹은 발끝에는 침낭이 젖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해 빠진 발포 매트를 깔아봤습니다. 다리 끝까지 매트가 닿는데 위에 이 정도의 한 뼘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이 텐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찰텐 로고가 박혀 있고요. 이게 안에 보시면 약간 시스루입니다. 아쿠아색이 살짝 비치죠. 이런 흰색류의 텐트가 한국에 별로 없어서 이거 가져가면 제일 색깔이 튑니다. 이게 얼마나 눈에 띄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몽골에서 텐트를 쳤을 때 모습입니다. 저렇게 빨주노초 파넘보 깔맞춤한 텐트 사이에서 유독 희게 빛나고 있는 저의 이 엘찰텐 프로 텐트. 호수의 색깔과 텐트의 색깔이 너무 잘 어우러집니다. 전실 공간은 65cm가 돼서 신발이나 가방을 충분히 놔도 공간이 넓고 여기서 혹시나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도 공간이 넓습니다. 전실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의 제약을 좀 덜 받습니다. 이 텐트를 한 달여간 사용해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굉장히 빠른 설치, 굉장히 빠른 해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텐트를 모두 치고 있을 때 저는 무려 3분 만에 텐트를 다 치고 나서 혼자 맥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텐트 소개가 끝났으니까 이제 철수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 팩을 뽑아서 텐트를 패킹까지 다 완료하는 데 드리는 시간을 확인해 볼게요. 큐! 3분 10초 걸렸습니다. 자, 설명 안 드린 부분. 텐트를 사면 그라운드 시트를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걸어놓고 그냥 분리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은 편하게 텐트를 설치하고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씨, 다시 담아야 되잖아. 대충 텐트를 꾸겨 접었을 경우에 근데 요거는 파우치가 넉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대충 구긴 거를 그냥 힘으로 집어 넣어도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아요. 콧대로 쑥 집어 넣어도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팩도 집어 넣어도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가장 최신의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고 그동안 불편했던 텐트들의 단점들을 개선을 한 이 텐트. 설치도 간편하고 해체도 간편하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